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17년 11월 9일 35번 준호가 인컨트리스 어떤 나라냐면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즉 스웨덴, 네덜란드나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나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면 되겠죠. 미디어, 즉 언론, 방송은 오운드 소유 당했는데 누가 소유를 하고 있냐면 퍼블릭, 즉 군, 대중, 국민들이네요.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아프레이트 운영되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우리나라도 KBS 같은 것은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돈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nder this system of ownership, 이러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에서는 레버뉴는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이렇게 이익이라고 적어서 총 수입은 커버링, 뭐를 커버하고 있냐면 오퍼레이팅, 운영비용과 뉴스페이퍼의 운영비용, 텔레비전 방송국의 운영비용, 라디오 스테이션의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총수입은 주어고 동사 이렇게 됩니다. 제너레이트는 발생된다는 뜻이니까 이 총수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through 뭘 통해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방송국의 수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죠? 광고. 하지만 여기는 좀 달라서 우리 돈으로 세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방송국을 운영합니다. Because of this system of public, 사람들이 직접 파이낸스 자본을 대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레귤레이션 규정 팔러시 정책 아까 말했던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나 카자흐스탄 같은 많은 나라에서의 규정과 정책은 디자인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개런티 뭐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지냐면 다이버시티 제일 중요한 말이죠. 다양성을 보장하려고 만들어집니다. 다양성이란 것은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번에서 예를 들어보면 for example 예를 들어볼게요. 스웨디시 즉 스웨덴의 로 법이 require 요구하는 것은 that at least 최소한 두 개의 뉴스페이퍼가 자 이렇게 적습니다. 퍼블리시 출간이 되어야 합니다. In every town, 모든 타운, 마을에서. 그러면 두 개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신문은 두 번째 신문 이러면 되겠죠. 첫 번째 신문은 어떤 신문이고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리버럴 자유 혹은 진보 쪽에 가깝고요. And the second one, 두 번째 신문은 컨서버티브 보수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돈을 줘가지고 신문사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4번이 틀리니까 할 필요 없고 In case, 이 사례에서 보면 자, case하고 which를 같이 써가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 one of the papers, 즉 두 개의 신문 중에 하나는 unprofitable,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이윤이 안 나게 되면 즉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 그럼 망하잖아요. 그러면 다양성이 없어지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또 스웨덴 법이 요구하기를 더 타운 택스, 그 마을의 세금과 도네이션, 기부, 어디에서 기부를 해서 도시에서 기부를 해서 시에서 기부를 해서 뭐 해야 된다? 서포터 도와줘야 됩니다. 뭐 하는 신문? 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신문은 이윤이 나지 않는 신문이겠죠?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공영방송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돈을 주어서라도 유지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웨덴의 공영방송 혹은 언론 다양성 확보 세금으로 운영 뭐 등등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낼 문제가 없어서 만약에 된다면 여기 있는 리콰이어 가지고 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리콰이어라는 단어는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대시 나오고 조동사 나오는데 이 동사가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또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이 동사의 모양은 첫 번째 should 동사이거나 should가 빠진 동사 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개는 영국 영어 보다는 미국 영어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모양을 더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 고라는 모양 require 다음에 여기 비라는 모양을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비동사의 모양은 되게 특이하죠? 문법 문제로 되기 되게 좋게 보이니까 이 부분을 더 보는 게 이 지문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36번으로 가겠습니다. 메모리가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는데 implicit하고 explicit가 있어서 이거 두 개를 계속 구분하는 글입니다. implicit와 explicit는 각자 뜻이 있긴 한데 그냥 내재적인 즉 선천적인 또는 외재적인 또는 후천적인 등등으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와 B 즉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 메모리가 어떤 메모리냐를 계속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When you learn things without really thinking about it 즉 별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뭐다? Implicit 메모리입니다. 또는 Body 메모리입니다. Knowing how to breathe when you were born 태어났을 때 숨을 쉬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당연히 내재적인 것이니까 implicit 메모리입니다. implicit 메모리는 핑크색으로 표시를 계속 하겠습니다. implicit 메모리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죠. A.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억지로 적고 You've learned since childhood 어렸을 때부터 배운 몇 가지 것들은 also 또한 become 뭐가 된 것이다? implicit memory 즉 내재적인 선천적인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implicit memory는 imprint 프린트 되어서 즉 머릿속에서 각인이 됩니다. 어디에?
브레인 뇌 안에서 오토노믹 자동으로 굴러가는 부분이 되어 버립니다. 뭐 숨 쉬는 건 자동이죠. 땡심표는 그리고라고 해서 그리고 that is why는 그래서라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even after years not riding a bike even after 몇 년이 지나도 뭐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자전거를 타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you still know 너는 여전히 뭐를 탈 수 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은 내재된 선천적인 메모리 때문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explicit 메모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제적인 후천적인 메모리는 on the other end 반면에 other memories of the specific things 메모리이거나 specific 특정한 것인데 그 특정한 것은 you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애를 써서 recall 기억을 하려고 해야만 기억이 되는 겁니다. You use explicit memory every day. 매일매일 이렇게 후천적인 메모리를 쓰게 돼요. 어디에서? conscious 의식적인 수준 레벨에서 머리를 써야 기억나는 것이죠. 15번으로 갑니다. 트라잉 투 파인드 키 열쇠를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한다거나 트라잉 투 리멤버 when an event is supposed to take place 언제 이벤트가 take place 발생할 건지를 알아낸다거나 where is it held 어디서 일어날지 알아내려고 애를 쓴다거나 with whom you are going 누구랑 함께 가는지를 애를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explicit memory들은 other task 어떤 일이다 we have written down 적어놓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캘린더나 플래너에다가 적어놓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비교나 대조를 통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메모리 태어날 때 혹은 어렸을 때 배운 것이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토노머스인가요? 자동으로 기억이 나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단어였고 B번에 있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기억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conscious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죠? 의식을 통해서 막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explicit memory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지어서 익히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질문은 어휘 문제로 나와가지고 만약에 뒤에서 explicit memory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글쎄 뒤 바꿀 게 좀 없네요. 그 다음에 자동이라는 단어나 네 이 정도네요. 너무 뭐 쉬워가지고 글의 구조가 바꾸기는 좀 힘이 들지만 아무튼 이런 글은 이렇게 밑에서 이해하시면 아마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7이죠.
37번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도 신화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신화가 굉장히 많은 의문들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다 외워요? 4 is time. 이스트는 그리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스 고대 문명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시대 동안에 고대 그리스 문명은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리마커블리 놀랍게도 아주 뛰어나게 어드밴스드 진화하고 발전한 문명입니다. 더 그리스 사람들은 figure out 뭐를 알아냈냐면 mathematics 수학, geometry 기하학, 기하학은 뭘 공부하는 학문이죠? 도형 and calculus 이건 모르지 미적분입니다. 언제? Long before calculator. 계산기가 발명되기도 훨씬 전에 이런 수학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Centuries before telescope were invented. 망원경이 발명되기도 훨씬 전에 데이, 즉 그리스 사람들은 proposed 뭐를 제안했냐면 the earth 지구라는 것이 might rotate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on an axis 회전축을 따라서 또는 evolve 자전할 수도 있습니다. 뭐를 따라서 sun 태양 주위로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이런 거를 제안을 했었는데 이미 그리스 사람들이 다 했군요. 네, 수학이나 천문학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죠. 수학과 아까는 천문학, 그렇죠? 수학이나 과학의 발전과 함께 컴마 그리스 사람들은 프루두스 뭐를 생산했느냐면 Some of the early dramatic, 즉 초기에 드라마에 가까운 희곡 또는 연극도 만들어내고 포이트리 시도 만들어냈습니다. In a world, 어떤 세상에서 ruled, 지배당한 것이죠. 지배당한 세상, 누구에 의해서? By powerful king, 강력한 왕과 bloodthirsty warrior, 피에 굶주린 전사들로 지배된 세상에서, 컴마, 더 그리스 사람들은 2번 디벨롭드 심지어 뭐를 발달시켰다? 아이디어 오브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아이디어도 발달을 시켰습니다. 자, A번으로 가서 하지만 데이 즉 그리스 사람들은 워스틸 여전히 프리미티브 원시적인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There are many aspects of the world. 세상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면들이 있고 around them, 그 사람들 주위에 that 그 다양한 면들은 they, 즉 그리스 사람들은 did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They had big questions. 그리스 사람들은 큰 아주 거대한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테면 Why are we here? 우리는 왜 여기서 사는지 Why is smoking coming out of that nearby volcano? 화산에서는 왜 저렇게 연기가 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미스 신화입니다. 신화가 프로바이드 뭐를 제공했냐면 answers to those questions, 바로 위에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을 했고, they는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신화는 뭐 educational, 교육적인 툴, 도구이기도 하고요. Passing knowledge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generation이죠. 지식을 첫 번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대인은 신화입니다. 신화는 또한 토트 뭘 가르쳤냐면 모랠리티,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가르치고, and conveyed 뭐를 전달하기도 했냐면 truth, 진실, about 뭐에 대한 진실, 삶이란 것이 얼마나 complexity, 복잡한지에 대한 진실도 제공을 했습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were able to understand 뭘 이해할 수 있었냐면 in their life, 자기 삶에서 right, 옳고 그른 것도 구분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그리스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화가 발달했다는 겁니까? 당연히 신화 쪽에 무게가 맞춰져 있는 글이죠. 뭐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의 역할입니다. 큰 의문들을 해결해 준 것이죠. 수학과 과학이 중후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반부를 많이 읽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일 것 같습니다. 38로 가라갈게요. 38의 내용은 여기가 이제 목표가 있고 여기가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로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되게 보람찬 여정일 것이다 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38번 할게요. When we set a plan,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We are very excited abo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계획에 굉장히 흥미진진해합니다. In this stage, 이러한 단계에서 We can even imagine ourselves,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 victorious, 빅토리아입니까? 알죠? 승리, 이기는 것, 즉 이겨서 댄싱, 춤을 춥니다. 어디에서? 그 산 위에서, 즉 목표라는 것이겠죠? 목표 위에서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Feeling successful, 어떻게 느끼고 성공하게 느끼고 and ultimately 궁극적으로 happy,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바로 문장을 읽겠습니다. 2번이 답인데 however, 하지만 자, 주어진 글이죠. When you start putting the plan into practice, practice란 단어 밑에다가 반드시 action이라고 적고 위에다가 실행이라고 적어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 to achieve 뭐를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되면 happiness, 아까 느꼈던 행복이나 excitement, 아까 느꼈던 그 흥분이라는 감정이나 그 다음에 아까 느꼈던 그 연료, 즉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운조차가 모두가 갑자기 디서피어, 사라지게 됩니다. 아,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시험법이 나왔으면 되게 공부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데 막상 공부하게 되면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뒷 문장을 보면 That is because 그 이유는 The road to your goal 목표로 가는 그 길이 implementation이란 말은 실행이란 뜻입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Not as appealing. 어필이라는 말은 매력적이라는 뜻이므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와 같이? 계획과 같이. 1등급을 맞겠다. 점수를 올리겠다는 멋진 계획이지만 막상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노력이 드니까 그것은 매력적이지 않겠죠. You can easily lose motivation. 동기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When you face, face란 말은 마주하다라는 뜻이겠죠. 뭐하고 마주하게 되면 plain, 평범한, reality, 성공하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현실은 말 그대로 손에 땀 나야 되고 깜디 써야 되고 잠을 안 자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마주치게 되면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도로도 그 길은 페이브드 뭘로 포장이 되어 있냐면 그레이스톤 뭘로 회색 돌 즉 힘들고 어려움으로 포장되어 있죠. 앤드 그리고 아퍼 뭐를 제공하냐면 less intense emotion 덜 intense 강한 감정을 줍니다. 그 감정은 이래야 돼.처음에 상상했었던 그 감정이죠. PP 형태죠. 처음에는 굉장히 멋진 강렬한 감정을 주었는데 하면 할수록 감정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5번 문장 When you reach the end 즉 끝에 도달하고 또는 목표를 이루고 and look back at the road 하고 해봐 도로의 뒤를 보면 하지만 You will realize 너는 뭘 깨달을 수 있겠다 How much more valuable 더 가치 있고 How much more colorful 더 색깔이 화려하고 How much more meaningful 훨씬 더 의미가 더 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보다 처음에 예상했을 때보다 마지막 문장이 결정타죠. 지나고 나면 더 멋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수직선을 보시면 여기가 목표고 여기가 이제 계획을 실행했을 때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에 뭐를 따지면 강도를 따지면 굉장히 강했다가 맞습니까? 그죠? 쭉쭉 내려가겠죠? 하지만 목표를 도달하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의 감정 곡선이 그려진다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아주 좋은 문장들이니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는 게 아주 좋겠고 특히 여기서는 덜 느끼지만 많이 느낀다 이런 문장은 되게 깔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힘들어서 감정이 내려가도 끝나고 나서는 감정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교급의 문장을 잘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39번 할게요. 39번은 쉽죠? 커피의 기원입니다. 에티오피아나 케냐가 아직도 커피의 주된 원산지인데 그 염소를 치던 그 양치기 소년 비슷한 애가 염소가 이파리를 뜯어먹고 잠을 안 자고 밤에 계속 에헤거리면서 울고 있길래 너네들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 어떤 나무 이파리를 뜯어먹었대요. 자기도 먹어보니 자기도 잠을 안 자고 계속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 대단히 각성에 효과가 있는 커피라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발견해내었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올도우가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인데 컴마까지가 뭐뭐일지라도겠죠. Although humans have been drinking coffee for centuries, 수백 년 동안 인간이 커피를 마셨을지라도 it is not clear 뭐가 확실하지 않냐면 just where 어디에서 커피가 기원이 되었고
후 누가 처음으로 발견했는지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1번 옆에 however 하지만 컴마 predominant 해저 predominant는 있나요? 혹시 밑에 없네. 프리는 이전이란 뜻이고 도미넌트는 우월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우세한 전설에 따르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별표를 해서 밑에다가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레전드 has i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시 뒤에 따라 나오고 해석은 전설에 의하면 비슷한 표현으로 루머 has it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래도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루머에 따르면 이때 이선 문법 용어로는 감옥적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빼놓으면 틀리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해석을 우세한 전설에 따르면이라고 해석을 하고 대 이하를 보면 고트 즉 염소고 허드란 말은 그룹이니까 염소떼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디스커버 뭘 발견했다? 커피를 in the Ethiopia Highland 에티오피아 고산지대에서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Various taste for this legend 이 전설의 다양한 데이트 날짜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기원전 900년, 두 번째 기원 후 300년, 세 번째 기원 후 800년이고 저는 기원전으로 많이 독해 책에서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3000년 가까이 된 음료이죠. 리가들리스라는 말은 뭐뭐에도 상관없이 라는 뜻입니다. 뭐에도 상관없이 그런 실제 날짜와 상관이 없이 It is said 뭐라고 말해지냐면 칼디라는 애가 양치기 소년인데 Noticed 뭐를 알아차렸냐면 That his goat 자기가 몰고 있는 염소 또는 양 고트가 진나슬리 잠을 안 자더래요. At night 밤에 애프터 뭐 한 후에 eating berry. 베리는 열매죠. 뭐의 열매? What would later 나중에 뭘로 알려진 커피나무라고 알려진 그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나서 잠을 자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4번이 답이니까 조진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When Caldy reported his observation. Observation은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누구한테? 로컬 지방에 있는 마나스토레리가 뭐더라 사원 한테 보고를 했더니 컴마 에봇이란 말은 밑에 적혀 있나요? 뭐라고 적혀 있어? 수도원입니까? 수도원이라고? 수도승이 아니고? 수도원장님이 became the first person 첫 번째 사람으로 부르란 말은 커피를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커피를 내린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and note 노트에다 적어놓기를 is favor 맛을 잘 적어두고 alerting 경고 또는 정신이 번쩍 드는 효과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커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 번쩍 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 alerting effect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밑에서 뭐라고 반복이 되죠? awakening effect죠.
Waters of Awakening Effect, 잠을 번쩍 깨게 하는 효과와 Pleasant, 기분이 굉장히 좋게 만드는 상쾌한 Taste of this new beverage, 즉 커피라는 베버리지는 드링크란 뜻입니다. 음료가 순식간에 스프레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욘드 뭐를 넘어서? 수도원을 넘어서. 더 스토리 오브 칼디, 칼디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might be more fable, 즉 우화 또는 가짜. 뭐보다? 사실이라기보다는 우화 또는 거짓말 또는 동화 같은 이야기에 가깝습니다만, 알겠죠? But 하지만 at least 최소한 historical 역사적인 evidence 증거가 indicate 보여주기를 that 커피는 did 정말로 어디에서 originate 기원했다? 에티오피아 고산지대에서 기원한 것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글이 될 것 같은 40번입니다. 40번이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사람의 비해의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면 컴마 이리스페로 뭐가 낫냐면 하이라이트 강조하는 게 낫습니다. 하이라이트의 원래 뜻은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는 것을 보고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빛이 더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를 강조해요? 만약에 행동을 바꾸면 베네핏 이득이 있는 것을 강조하면 되거나 또는 바꾸지 않을 때 코스트 비용이 나가서 대가를 치르니까 마이너스가 나가는 것을 강조하면 됩니다. 즉 했을 때 얻는 거하고 안 했을 때 잃는 것을 강조하면은 사람 행동을 바꿀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에 의하면 컴마 one of the originators of the concept of emotional intelligence 흔히 말하는 EQ네요. EQ 감정지수 그죠? 감정지수라는 컨셉트 개념을 발명한 기원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하면 컴마 it depend on 이것은 뭐에 의존하고 뭐에 좌우된다 그래도 뭐인지 아닌지죠? 뭐인지 아닌지 데이 그 사람들이 퍼시브 뭘 인지하거나 느끼는지 아는지 새로운 비에이버 행동을 어떻게 느끼는지 세이프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리스키 위험하다고 느끼는지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럼 안전하다고 느낄 때하고 위험하다고 느낄 때 전략이 달라집니다. If they think the behavior is safe 첫 번째죠.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we should emphasize 자 emphasize란 말은 아까 이거 비슷하죠. 뭐를 강조하면 된다고? All the good thing 그래서 좋은 것 얻는 것을 강조하면 됩니다. That will happen 일어날 것 if they do it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They will want to act immediately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할 겁니다. 동그라미는 전부 다 같은 뜻으로 얻어지는 긍정의 의미입니다. But 하지만 When people believe 자 여기가 비경우죠.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느끼냐면 그 새로운 행동이 리스키 뭐라고 느끼면 위험하다라고 느끼면 두 번째 경우죠.
That approach, 그 접근, 어떤 접근? 하면은 좋고 안 하면 나쁠 것이다 라는 접근은 doesn't work,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They are already comfortable with status quo. 뭐라고 적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o, 그래서 the benefit of change, 변화를 해서 느끼는 플러스 benefit, 혜택이나 이익은 안트 어트랙티브, 걔네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해봤자 얻는 것이 없으니까요. And stop system, 멈추려고 하는 시스템이 킥, 발로 차면서 it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Instead, 대신에 We need to destabilize status quo. 현재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불안정하게 흔들어 놔야 돼요. And emphasize 뭐를 강조해야 되냐면 bad thing, 즉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That will happen, 일어날 것, if they don't change, 바뀌지 않았을 때. Taking a risk,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more appealing, 더 매력적입니다. When they are faced with a guaranteed loss, 확실히 보장된 손실이 있을 때는, 만약에 변하지 않았을 때, The prospect of a certain loss,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어떤 전망은 bring the go system, 뭐가 아니고 stop 시스템이 아니고 go 시스템, 즉 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가져오겠죠. (웃음) 자,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플러스를 강조하면 되죠. 두 번째 경우, 리스크, 위험하다고 느낄 때죠. 그때는 만약에 변화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마이너스를 강조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우에서 플러스를 강조했다가는 뭐가 안 돼? 자기는 0에서 만족하니까 플러스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갈 거라라고 협박을 해야 움직이는 것이므로 이번에 리스크가 있을 때는 어느 쪽으로?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고 세이프하다일 때는 1번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0은 이제 그 스테이터스 큐어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아마 라틴어일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네, 그 다음 질문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다 해석하지 않고 어떤 회사가 발전하냐, 어떤 회사가 망하지 않냐는 결국에 뭐다? 계속해서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발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말했어요?
ask question, ask question, ask question 말이 겹치니까 2단으로 반복을 피합니다. 저 단어가 얼마든지 빈칸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inquisitive라는 말이 물어본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부분이 되겠죠. 당연히 inquisitive라는 말 하나만 건지면 됩니다. 다른 거는 별로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여기가 아마 챌린지죠. 뭐에 도전을 해야 돼? 오래된 프랙티스 관행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말로 이때 프랙티스는 아까는 실행이란 뜻이었는데 이번에는 관행이라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은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때 테이크 뭐시기 뭐시기라는 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 테이크 A for granted라는 말은 A를 당연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이니까 지금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거나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이므로 아까 말했던 그 문장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정도로만 아마 보시면 아마 틀림없겠습니다.